안녕하세요. 4월 28일 3분 만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씀도 달라지게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거룩한 제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이 카도시의 뜻은 무엇과 구별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동떨어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다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이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그래서 정결하고 정의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정결하고 정의로운 삶이란 많이 아는 것에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지라도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입술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들을 고쳐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월 28일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